다영아, 이게 조금 빨갛긴 한데 지속력 갑이야. 선배님들의 그 카리스마 속에서 입술이 빛나더라고요. 안녕! 아린이와 다영이의 아무거나 다 해보는 리뷰, 아다리 TV의 아똥! 다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저희가 아다리 TV가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아이돌 립 제품 리뷰입니다. 아린 씨는 어떤 파예요? 매트파랑 글로시한 파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약간 좀 글로스한 게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짠. 촉촉해 보이는 촉촉스트? 거. 네, 촉촉스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촉촉한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립밤도 절대 립을 바르고 그 위에 립밤을 바르지 않아요. 립밤은 립 제품을 바르기 전에 한 10분 정도 충분히 올려놓고 립밤을 싹 닦아버린 다음에 진짜 곧 찢어질 것 같은 매트를 매트를 그 위에 올립니다. 저랑 완전 정반대네요. 맞아요. 이거는 저의 또 친한 언니인 다이아 채연 언니가 쓰는 제품인데요. 네. 요것의 이름은 말이죠? 입세로랑 볼립데 리퀴드 컬러밤입니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자막에 나오는 거 꼭 캡처하셔서 사세요. 이게 다이아 채연 선배님이 평소에 쓰시는 립 제품인가요? 이 컬러가 되게 무난하게 그냥 평소에 쓸 수 있는 색깔이라서 약간 그런 거겠네요. 라디오 가거나 아 맞아요. 출근길이나 가볍게 바르기 좋은 그런 립이네요. 너무 예쁘다. 이건 약간 탐나네요. 발림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부드럽게 발리는? 저도 한번 테스트를 보시면 나 고무줄 자극해. 손목 안쪽에 테스트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다영 씨는 많이 아시네요.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더럽게 했다. 이게 원래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거랑 해보는 거 다르게. 다시 해볼게. 네, 이렇게 처음 발랐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발림이 쫀득쫀득한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촉촉해요, 되게. 네, 되게 촉촉하고 여러 번 덧바르면 이 위에 색이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리고 코팅막이 살짝 이렇게 씌어진 느낌이에요. 오, 코팅막! 너무 예뻐! 상큼합니다! 야! 진심이야? 진심 담겼어. 짜잔! 이게 갈색. 실제로 발라보니까 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건. 아, 그래요? 이거 살짝 복숭아 같은 느낌을 되게 연출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약간 청순해 보이지 않나요? 끈적하진 않아요? 네, 끈적하진 않아요. 이게 약간 진짜 촉촉해요. 이런 코랄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딱 느꼈을 때는 약간 정말 채연 선배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그쵸? 것처럼 간단하게 집 앞에 나갈 때 빠르게 슉 바르고 나가도 예쁠 것 같고. 아,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너랑 잘 어울립니다. 저 이거 사갈게요. 여기서 많이 본 거 있어. 있나요? 이거는 이제 다이아의 은채가 이번 엔카 컴백 무대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은채가 입술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 뭐 발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매트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너무 좋고요. 우와! 이렇게 보시면 크레용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레용처럼 되어 있고 봐봐요. 우와 예쁘다! 발릴 때는 되게 촉촉하고요. 되게 안 발릴 것 같고 뻑뻑할 것처럼 생겼지만 되게 스무스하게 잘 발려요. 그리고 발색도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바로 발색이 나오는 스타일이고 이거는 위에 덧바른다고 해서 더 진해지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바르면 바로 자기 색이 나와요. 바로. 예뻐.
제가 다 발라보았는데요. 일단 굉장히 약간 색깔이 되게 쨍해요. 그러게? 되게 쨍하고 이 매트 느낌이 되게 촉촉한 매트예요. 그냥 딱 봤을 때는 되게 건조해 보이고 그렇지만 되게 건조해 보이고 그렇지만 되게 촉촉하고요. 발림성도 되게 좋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면 요리를 먹을 때 있잖아요. 아, 공감합니다. 매트의 장점은 그거죠. 잘 맞아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딱 봤을 때 잘 번지지 않아요. 되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면 좀 번지네요.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까지 문제는 일은 없으니까요. 이건 면 요리 먹을 때 굉장히 네.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튀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놀러 나갈 때 그럼요. 이런 화려한 색상은 화장 좀 풀 메이크업하고 입술에 맞아요. 포인트를 딱 줄 때 굉장히 괜찮은 색깔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회사 한솥밥을 먹고 있는 몬스타엑스 선배님 천우 오빠가 쓰는 제품인데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이번에 이제 선배님들이 컴백을 너무 멋있게 하셨는데 입술 립 정보가 궁금하다라고 되게 립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선배님들의 그 카리스마 속에서 입술이 빛나더라고요. 그 조명 속에서 네, 여자인 제가 봐도 탐날 정도였어요. 어느 순간 궁금해졌죠. 남자 아이돌은 과연 어떤 립 제품을 맞아요, 바를까. 저도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너무 그리고 되게 티안나게 약간 살짝 생기가 돌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오, 귀여워. 션우 선배님과 잘 어울리는 베이비 코랄. 베이비 코랄이래요. 션우 선배님은 베이비 코랄을 바른다고 하십니다. 오! 되게 촉촉하다.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발색이 진하지 않아요. 진짜 이걸 보신 남성분들도 이거를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발색도 괜찮고 감독님께서 절레절레 하셨어. 아니 한 번만 이렇게 텍스처 하시면은 입술 위에 도포가 되면 굉장히 은은합니다. 다음 핑크 갈게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립인데요. 일단 이건 제가 라라러브 엠카운트 컴백 무대 때 사용한 제품이고요. 무대에서도 잘 어울리고 라디오, 공항 어디서든 다 잘 어울리는 립스틱이어서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사서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기도 해요. 허?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구하기 어려운 게 전국 품절입니다. 우와, 이거 그러면 저 가져갈게요. 아, 그러세요? 이거는 제가 진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이거는 다영 씨가 평소에 맨날 사용하는 거죠? 아 그럼요. 너무 저에겐 익숙하고 친숙한 아이입니다. 이거 입술 지우는 건 아마 빠르게 이렇게 안 해주시면 이렇게 그대로 나갈 거예요. 뭔지 알지? 그거 봐. 빠른 배속. 아, 이거 언제부터 이런 누드 색깔이었는지 내가 잘못 보냈어. 내가 말한 핑크가 이게 아니었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헷갈렸어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근데 두 개 다 엄청 인기가 있는 색깔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색깔은요 맥 파우더 키스 립스틱 301번 얼 리를 템드예요. 이 제품이 제가 진짜 쓰던 거여가지고 조금 많이 좀 달았어요. 이렇게 짠. 그렇네. 네, 이게 저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발라도 좋지만 이 제품을 먼저 이거를 이렇게 베이스 색으로 먼저 깔아주시고요. 이 위에 이 제품을 드디어 기분 좋아졌어.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살짝 피부가 살짝 까매요. 그래가지고 입술 색도 붉은색이 조금 더 가까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입술 색이. 그래서 이것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제 원래 입술 색이 올라와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한 핑크로 제 원래 입술 색을 막아주는 거예요. 원래 색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꿀팁이네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조합으로 펜싸 3시간 해도
무너지지 않는 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말이죠? 이거는 제가 쓰는 거예요. 이 제품도 4번이. 아린 아똥이가 평소에 많이 쓰는 색인가요? 저는 다영이랑 다르게 좀 매트하고 좀 차분한 색이 되게 안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생기 있고 이런 촉촉한 립을 많이 바르는데 피부가 하얘서 아마 이렇게 조금 더 밝은 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응. 이거 봐요. 저는 되게 지금 예쁘죠? 예뻐. 저는 이런 핑크핑크한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거 바를 때는 그라데이션이 필요 없어요. 얘는 오, 발색이 한 번으로도 나오는 거구나. 네, 이거는 좀 풀립으로 바르는 게 약간 입술이 도톰해 보이고 저는 그런 입술 좋아하거든요. 송혜교 선배님의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입술 있잖아요. 청순하고 되게 아련한 그런 촉촉한 입술을 좋아하는데 이걸 바르면은 그런 느낌이 잘 나더라고요. 아린 씨만의 립스틱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꼭? 저는 우선 촉촉한 거? 응? 제 피부에 맞는 코랄을 그래 좋아해요. 코랄 핑크 좋아하고 또 향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영 씨는 혹시 있나요? 저는 확고합니다. 뭔가요? 일단 지속력이 좋아야 돼요. 무조건 매트해야 돼요, 저는. 매트 글로시하면 쳐다보지 않아요. 왜요? 예쁘지 않나요? 저는 매트가 더 좋거든요. 그래요. 대망의 네. 남자 아이돌 립 핑크편 두 번째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바로 띠띠움 지금 보이시나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몬스타엑스 민혁 선배님께서 쓰시는 색깔인데요. 이제 제가 선배님 혹시 이거 무대에서 어떤 립 쓰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네. 제품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같이 하시는 말씀이 다영아 이게 조금 빨갛긴 한데 지속력 갑이야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지속력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자 모셔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비덴붓이라는 샵에서 일하고 있는 하민이라고 합니다. 머리 하시는 기술이 엄청나신 분이세요. 제가 이런 분을 여기에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와,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이제 립 제품 같은 거를 따로 사용하시나요? 립밤 같은 거. 아, 립밤. 그래도 아예 안 챙기진 않으시네요. 네, 이제 너무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좀 챙기가 없어 보이니까. 아, 말라 비틀어. 아, 그러면은 저희 또 몬스타엑스 선배님들과 같은 샵이잖아요. 네. 민혁 선배님이 추천하신 페탈 쇼킹. 페탈 쇼킹. 페탈 쇼킹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이렇게 방송 출연하셨는데. 아니, 내가 안에 틴트 안 묻히고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정말 이게 지속력이 좋네요. 지속력이 너무 좋네요. 최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살짝 있어요. 바르자마자 바로 펴발라 주셔야 돼요. 저희도 이게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색이 정말 잘 돼요. 그리고 한번 발리면은요 찾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바르실 때 솔직히 말하시면 3초 내에 다 펴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 이후에는 이걸로는 뭘 라면을 드시든 죽을 드시든 뭘 드시든 맞아.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틀 동안 안 지워지거든요. 이거 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를 때. 맞아요. 처음에 제가 글로스로 살짝 착착해가지고 너무 네. 양 조절 잘못해서 거울 한번. 네. 네 여기.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이거 이제 일할 때 이제 바쁘게 일하니까 중간에 이제 바를 시간 없으니까 아침에 딱 바르면 저녁까지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아 부러다. 이게 바로 저희 비덴부 스텝의 너그러운 마음씨입니다. 와. 제가 이렇게 잘 못 발라드렸는데도 너무 좋게 말씀해주시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할 때 꼭 바르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울탱글 토마토라는 아주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맞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저희 우주소녀 루다 언니한테 물어본 제품인데요. 음악방송 전에도 바르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고 따로 연습실 나올 때도 많이 바르더라고요.
언니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애착하는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제가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엄청 빨개요. 빨간데 엄청 글로시한 빨강이에요. 와우, 이렇게 같이 쓰니까 진짜 빨개 보여요. 약간 이거 바르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약간 백설공주 느낌 날 것 같아. 아린치처럼 피부가 하얀 사람은 이런 빨간색을 바르면 더 하얘 보일 거예요. 오, 예쁜데요? 예쁘죠? 네. 살짝 톡톡톡 해가지고 음파음파 하는 거예요. 봐봐. 너무 예쁘다. 진심입니까? 네, 진심이에요. 방금 다영이의 리액션이 되게 진심이었어요. 오, 진짜 예뻐요. 오,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약간 안쪽에만 톡톡톡 해가지고 너가 좋아하는 딱 그 그라데이션 느낌 내기 너무 좋다. 맞아. 괜찮지요? 괜찮아요. 이제 소유 언니가 까만 밤 컴백하셨을 때 엠카 무대에서 사용하셨던 제품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빨간색이죠? 와. 약간 전 이런 빨간색을 보면 진짜 어른의 색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아직은 네, 이런 새빨간 거를 도전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좀 있는데. 되게 궁금해요. 와우. 이거는 발색이 진짜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건 착색도 좀 잘 되거든요. 이거 완전 다영이의 취향 아닌가요? 제 취향이에요. 이 제품을 제가 방금 이제 속보로 하나 들었는데요. 이 제품을 제작진 분들께서 사러 가셨다가 발색했는데 일반 손님이 영업당하셔가지고 샀다고 대박. 하네요. 저 지금 약간 영업당했어요. 이렇게 살짝살짝 빛에 비추면요, 그 푸시아 핑크 같은. 네. 푸시아 핑크가 뭐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핑크색, 약간 보랏빛 도는? 아, 약간 핑크색인데. 와인색 같아요. 네, 보랏빛이 도는 빨간색이에요. 나 이거 다영 씨가 바르는 거 보고 싶어요. 엄청 강렬한 색이네요. 예쁘다. 저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거. 이거는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약간 이런 빨간색 같은 경우는, 네, 풀립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약간 섹시한 느낌을. 네, 그리고 립 라인을 맞춰서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꼭 이 립브러쉬를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팁만으로는 이 립 라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 립브러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쁘네요. 되게 마음에 드네요. 소유 언니가 된 기분. 남자 아이돌 립스틱 레드 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니모리. 되게 토니모리 많이 쓰시네요. 맞아요.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이 토니모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 제품은요, 바로 토니모리 립톤 게리 틴트 7호 오마이 로즈. 맞습니다. 오마이걸? 오마이걸? 원호 선배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제품인데요. 원호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입술이 되게 예쁘세요. 약간 아린이와 비슷한 피부색에 아린이와 비슷한 입술 모양과 비슷한 피부, 피부 톤을 갖고 계셔서 이거 레드가 굉장히 아린이랑도 잘 어울릴 거예요.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지금 이 정도의 되게 연한 발색이에요. 연한 발색인데 이것도 틴트기 때문에 착색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 발색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감독님을 한 분 섭외하였습니다. 와, 마지막 초대 손님입니다. 아다리 TV 감독님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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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를 박으셨어. 촬영하는 최다리입니다. 와, 되게 뽀짝뽀짝하시네요. 네, 그동안 이제 아다리 TV 지금 4회까지 촬영해 주시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셔가지고 특별히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요즘 촬영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안 힘들어요. 바로 발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한번 발라볼게요. 별로. 네, 좋아요. 오! 오!
되게 예뻐요. 오렌지를 머금으셨어요, 입술에 지금. 어? 예쁜데요? 어, 너무 예쁜데요? 제가 이제 거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마음에 좀 드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하나. 거울을 둘, 봐주세요. 셋. 야, 이. 평소에 쓸 것 같으세요? 감독님, 지금 다른 한 손이 밑에서 주먹을 잡고 계시는데. 감독님, 다혁진. 감독님, 너무 좋으시다. 아싸! 이런 건가요? 오다리라고 최다리. 오다리라고 최다리. 아, 마음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이제 춤까지 절로 나오는 그런 색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여러분도 한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남성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으세요? 뭐라 그럴까, 좀 오늘 좀 달라 보이고 싶은 사람. 응. 원호 같은 사람. 와, 정말. 한주. 아, 이렇게 바쁜 시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의 의미로 이 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했던 무려 10가지의 립 제품들을 모두 모아보았습니다. 우와. 이제 이 립 제품들의 디테일한 리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우리 코랄, 핑크, 레드 순으로 팔에 한번 네. 발색을 해보면서 총정리 시간을 오케이. 가져보도록 해요. 좋습니다. 우선 이거 세 개만 봤을 때 네. 각자 매긴다면 네. 요 꽃은 4점. 오! 발색. 네. 요것은 3점? 요것은 한 요것도 3점. 오. 아무래도 매트가 좀 발색이 잘 되다 보니까 맞아요. 매트의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발색 점수를 내게 주세요. 이것은 말이죠. 다혁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그래서 이거는 진짜 5점 만점에 5점이고요. 이거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이제 6점 갈 수도 있고요. 발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처음 한 번 말고 약간 좀 덧발라야 발색이 나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네. 4점 정도? 4점. 그리고 전 이거는 3점 줄게요. 아, 너무하시네요. 이거 제가 사용하는 스타일인데 말이죠. 글로스는 네. 매트의 발색을 이길 수 없어요. 휴. 틴트와 리퀴드를 글로스는 이길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예쁜데 말이죠? 예쁘네요. 점수를 매기자면 거의 뭐 10이네요. 10이죠? 이건 5점 만점에 10이에요. 이건 와 10이고 이렇게 네. 입술에 바르면 이렇게 됩니다. 예뻐요. 다 예뻐. 저는 일단 이 탱글 토마토 같은 경우는 네. 발색이 한 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점 정도? 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토마토 이거는 좀 많이 덧발라야 돼서 발색이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 발색이 가장 약한 제품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바르시기에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연하게 발색되니까.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는 발색이 10이기 때문에 꼭 립브러쉬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싹 지워볼게요. 하나, 둘, 셋. 다 안 지웠어. 다들 괜찮네요. 다 티슈에는 멀쩡하네요, 아직. 하나, 둘, 셋. 얍! 우후! 요아이는 뭔가요? 봐봐요. 네. 오, 근데 착색이 굉장히 다 잘 돼 있어요. 역시 글로시가 가장 먼저 떠나가는 거 보셨죠? 괜찮아요. 글로시는 이런 게 매력이니까요. 아, 네, 그렇죠. 역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네. 아유. 지워지지도 않아요. 미용 밑에 거는. 우리 다영이가 씻겨줄 거예요. 와, 살아남은 립 제품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 여기 자막 나갔지? 이 제품이 제 팔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착색이 되었는데요. 정말 정말 이 제품 마음에 드네요. 물에 들어가는 수중 촬영이 있는 날이나 아니면은 좀 먹방 촬영이 있는 날에는 이런 지속력이 강한 틴트를 꼭 바르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모아봤잖아요. 네. 실제로 만약에 다똥 씨가 여기서 구매를 한다면 네.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싶습니까? 저는 두 개 뽑아도 돼요. 물론이죠. 일단 요
어. 요 은채가 발랐던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 요 베이스 립 제품. 네, 아똥 씨도 그러면 립 제품 뽑아주세요. 그러면 저도 되게 다 너무 좋은데 저도 두 개를 한번 뽑아도 될까요? 전 우선 전 제 원픽입니다. 아 빠졌구만 푹. 너무 좋아요. 네. 이거. 어 그거 뭐였죠? 맨 처음 건가? 네, 맨 처음에 소개했던 다이아의 채연 언니가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둘 다 너무 촉촉하고 색깔도 진짜 청순청순하게 약간 폭순폭순하게 잘 나오는 색깔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것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 추천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아똥이와 다똥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돌 유튜브 리뷰였습니다. 아무거나 다 해보는 컨셉이야, 오늘. 아, 나 밖에서 참고 있잖아. 아무거나 다 해보는 리뷰. 아린, 다영이의 아다리 TV였습니다. 그거 해보자, 그거. 둘, 셋, 넷. 아다리 말고 오다리. 오다리 말고 아, 잠깐만. 아니야, 오다리 말고 아다리야. 다시. 그치? 아, 둘, 셋, 넷. 오다리 말고 아다리. 오다리 말고 아다리. 안녕! 하이. 큐. 외출이 필요할 땐 하이 큐. 너도 나처럼 되고 싶니? 따라해봐 맥. 와 맥. 아주 잘했습니다. 아, 후 쉽지 않네요.